2018 버즈비티비 왕중왕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네, 예. 또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버즈비티비 식구들을 모시고 오늘 같이 왕중왕전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 우리 뭐 한 해 뭐 큰 행사 중에 또 연말 대표 행사라고 할 수가 있죠. 연초의 대표 행사로는 만우절이 있고요. 최고 명절이죠. 버즈비티비 네. 최고 명절 만우절이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이렇게 왕중왕전이 있는데 또 오늘은 저희 다섯 명이 모여서 이렇게 왕중왕전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2018년도를 빛내준 여러 멋진 기여들을 발표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여러분들께 마구마구 뿌리는 축제장. 네, 사장님과 최PD님이 가장 고생하신다는 바로 그 왕중왕전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끼리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 또 왕중왕전이다 보니까 선생님부터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 기타리스트 김병호입니다. 올해는 뭐 작년에는 700만원 상당이었는데 올해는 좀 상품이 좀 개수는 적지만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액수가? 액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1년 동안 이렇게 댓글 단이라고 수고하신 여러분 좀 많이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는 좀 너무 더워서 좀 여름에 좀 헤맸지만 기타를 좀 더 확실하게 쳐서 내년에는 좀 더 좀 우리 뭐 대표 주자로서 좀 멋진 연주 보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아 씨. 네, 저는 기어 타임즈의 코너 속의 코너 썬데이 기타에서 호스트를 맡고 있는 네, 송재입니다. 송재 또 고장났다. 네. 인트로부터 고장났네. 가끔 고장나는 네. 송재입니다. 네. 아, 한 해 되게 재미있었고요. 좀 되게 무난하게 지나갔던 한 해인 것 같아요. 뭐 기어도 되게 중구난방이 많았어요. 부티크 이펙터부터 진짜 저가형 가성비로 밀어붙이는 이펙터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재밌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하향이 더위를 안 타요. 아, 그렇군요. 네. 여름에 좋은 상성을 네, 네, 보여주셨겠군요. 그 혼자 즐거워가지고 아주 죽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군요. 혼자 즐거워. 네, 여름철에 온도 차이가 심한 네. 부분 사운드탐도 재밌게 즐겨봐 주시고요. 네, 저는 기어타임즈에서 또 어쿠스타임즈에서 호스트를 맡고 있는 박인우입니다. 네, 오늘 정말 올해 한 해 아주 좋은 무시무시한 기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장님이 독한 마음을 먹고 기어들을 올리다 보니까 자꾸 상향 평준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데서 밸런스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점수가 높이 올라간다고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새 기어들이 다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 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밸런스를 잡기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를 담당하고 있는 네, 이펙터 타임즈 김은총입니다. 네,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누구한테? 스스로한테 여기는 안 고장난 듯 고장이잖아. 네. 여러분들 댓글만 달한 데 상품을 주는 이런 악기점 악기업체 버즈비밖에 없죠.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정이 난 듯한 이게 난 건지 안 난 건지 협박이 협박.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황명흠입니다. 네,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정말 까고 싶은 기타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까고 싶은 기타를 좀 올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네. 그게 없어갖고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상향 평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깁슨 기타들이 너무 좋은 기타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되게 행복했었습니다. 바닥에 한 2,000만 원 깔아놓고 그렇죠. 그렇죠. 네, 리뷰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한 해 잘 보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잘 보낸 것 같고요. 네, 내년에도 좀 더 좋은 리뷰로 다가가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악기 업체 버즈밖에 없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맡고 계신 코너에 대한 1년의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어쿠스틱 타임즈 두 분이 좀 깁슨을 좀 이렇게 좀 회피하지 않으세요? 원래 그랬었는데 원래 그랬어요, 원래. 저희서 완전 좋아해요 깁슨. 깜짝 놀랐어요. 지금부터 얇아. 이게 근데 저희가 사실
귀가 이렇게 뭐 얇고 그런 게 아니고 깁슨을 꾸준히 싫어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맞아요. 극복할 만큼 요새 깁슨이 워낙에 유저 친화적으로 다가오면 그래서 빈티지나 뭐 아방가르드 그렇습니다. 월방가르드 마방가르드 다 괜찮았고 그렇습니다. 네 진짜 좋았어요. 지금 어탐에서는 그렇게 깁슨의 강세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탐에서는 저희 또 쉑터와 그리고 아이바네즈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들 해서 가성비가 엄청난 기타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한 해를 보냈었죠. 저희 이렇게 오프닝 하고 가장 일부에 기대되는 순서죠. 네, 협력업체 소개. 네, 협력업체 소개의 달인. 네, 지아 씨가. 네, 드롭 더 비트. 네, 협력업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협력업체 소개해 드릴게요. 기타네트, 콜텍, 삼이각기, 스피어, A3 스톤박스, 주니어 뮤직 프로덕트, 사마 D&I, 일렉 레몬, MNS, 킴엑스, 몽키타, 프리소닉, 오렌지 코리아, MK 뮤직, 뮤직 패러다임, 큐텍, 뮤즈텍, IMGO 상사, 심로악기, 형제악기, 야마 뮤직 코리아, 어쿠스틱 기타 뮤직, 뮤직 버튼, 톤캐스트, 더 뮤직 샵앤 서플라이, HDC 영창 뮤직, 뮤지션스 클럽 감사합니다. 예! 컬럽! 예아! 일부에서 가장 기대되는 순서였죠? 네, 송지아의 협력업체 소개. 해가 갈수록 그래도 정말 고퀄리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선물 보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업체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2018년 왕중왕전 시상 내역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정작이 6개가 있어요. 선정작은 열혈 시청자 상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상이죠, 사실. 네, 작년에는 이제 윈스턴 저질 님이 네, 어마어마한 참여율로 작년에 최고 시청자, 열혈 시청자 상을 받아 가셨고요. 그리고 선정작 각 프로그램마다 네. 기어 타임즈 탑 시청자 한 줄평 선정작이 있고요. 어탐 탑 기어 탑 시청자 한 줄평 선정작 그리고 팩탐 썬탐 각각 탑 시청자 한 줄평 선정작이 있고 마지막으로 탑 리뷰어 한 줄평 선정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첨자가 9개가 있는데 각각 기탐 왕중왕, 어탐 팩탐 썬탐 왕중왕을 맞춰 주신 분들 그리고 각각 탑 시청자 한 줄평을 맞춰 주신 분들 에 한해서 당첨자 9개의 선물 패키지가 갑니다. 자, 이게 그 이제 앞쪽에 선정작 같은 경우에는 선정작은 선물을 15개 옵션 중에 자기가 골라 가실 수가 있어요. 오, 네. 좋다. 최고죠. 이 15개의 상품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선정작 6명 중에서 일단은 탑 시청자 그 열혈 시청자상을 받으신 분이 가장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중에 골라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버즈비 TV와 연락이 빨리 되시는 분 순서대로 네, 선택 선착순. 우선권을 가지시게 됩니다. 선착순. 네, 15개 기타, 15개 기어 소개해 드릴게요. 스털링 바이 뮤직맨 일렉 기타 AX4와 콜트 어쿠스틱 기타 골드 DX 그리고 스피어 오현 베이스, 비트 베이스 2 화이트 모델 그리고 A3 스톤박스 커스텀 볼륨 미니 EBS 베이스 이펙터 멀티컴프 스튜디오 에디션 TC 일렉트로닉의 이펙터 플래시백 2 딜레이 그리고 블랙스타 이펙터 HT 듀얼 PC맨 어쿠스틱 프리앰프 플래티넘 스테이지 EQ DI 그리고 치터 우든 기타 스탠드 핸드크래프티드 솔리드 우드 플로어 스탠드 그리고 그린하우스 이펙터 로드 킬러 오버드라이브 ENGL 이펙터 RS10 레트로 오버드라이브 베일톤의 대퍼 루퍼 미니 MES7과 대퍼 저거. 미니 MES1 그리고 DR 스트링스에서 일렉 스트링 베리타스 VTE10 20세트 20세트 베리타스 이거 기타 좀 줬으면 해 V8 디스토션 뭐야? 이게 나는 베이스를 치는 사람도 아닌데 베이스 준다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 우선권을 드리는 겁니다. 얘기네. 그렇죠. 아. 네, 여러분들 뭐 사실 저희 선물 받아가셔서 재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뭐 저희가 거기까지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 가져가셔서 행복하게 잘 쓰신다면 그것만큼 저희한테 즐거운 일이 없고요. 근데 원래 선물이라는 거는 자기가 사기는 좀 힘들고 남이 주면 좋은 거. 그렇죠. 그게 선물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뭐 거기 저희가 뭐 굳이 이제 뭐 뒤 처리까지 뭐 어떻게 하시라 알아서. 이런 말씀은 뭐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필요한 물건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정작 9분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네, 선물 패키지를 보내드릴 건데요. 와, 이거 선물 난리야, 패키지 난리 이거 났어요. 엄청나. 이거 완전 진짜 정말 너무너무 알찬 구성. 정말 필요한 것들. 자, 카이저의 폴리시, 카이저 스트링, 네. 클리너, 그리고 레모일, 크레모나의 어쿠스틱 픽업 AP2와 뮤즈텍의 크로매틱 튜너 MT50, 그리고 스트랩 MSAC08, 그리고 스탠다드 피크 100개입 헤비, 그리고 신 100개입, 그리고 DR 스트링, 네, 베리타스, 그리고 그리고 다다리오의 일렉 스트링,
엑셀, 니켈 라운드, 와운드 이거 010이랑 그리고 009까지 해가지고 스트링 3세트, 피크 총 200개 장난 아니야. 그리고 각종 그 케어 키트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당첨자 9분께 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아니 패키지 왜 이렇게 좋아? 엄청나죠?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또 빈칸을 채우기 위한 또 다양한 선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선물 여러분들 정말 원껏 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버즈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즈비다. 네, 이것이 바로 버즈비다. 자 댓글, 다시 한번 도와주신 댓글만 달았는데도 선물 주는 댓글만 아니 달았는데 어떤 학교점이 이렇게 선물을 줘? 오늘 이 컨셉 네. 선물을 주냐고 오늘 이 컨셉 야, 대단히 밀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어탐 왕중왕부터 진행을 띠고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탐 지금 탑기호 후보들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네, 명음 씨가 바로 와, 어탐 이렇게 많아 탑기어 올해 2018년 탑기어를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 탑기어 어탐 왕중왕 무려 58%고요. 오.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으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버즈비TV 김병호입니다.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58% 네. 네, 4, 5월 탑기어고요. TC 일렉트로닉 어쿠스틱 임팩터 바디레즈 어쿠스틱 픽업 엔헨서. 네. 이거 끝내줬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58%예요. 이게 저 통틀어서 이게 제일 높을걸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뭐 다른 선정작 중에서도 그냥 압도적으로 정말 1위를 한 바로 그런 선정작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다른 것들은 그래도 보면 그래프가 어느 정도 2위가 따라가는 느낌이라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썬탐과 어탐이 절반을 넘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탐의 바디레즈가 썬탐보다 더 높은 그 중에 58%. 그리고 이게 우리는 6대 중에 58%잖아요. 아, 네. 압도적이네요. 네, 썬탐은 4대 중에 뽑은 건데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수치죠. 올 한해 뭐 기타고 뭐고 먹었다 치우고 네. 생필품 같은 바로 그런 거 칫솔 네. 같은 거라 그랬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많으신 분이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다들 이게 탑기어가 될 거라는 걸 누구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저도 한 11월 달부터 알았어요. 마드레즈 그렇죠. 마드레즈 것 같아갖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 광고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러지 마. 네. 왜? 갑자기 광고를 보고자 그래가지고 광고가 지금 나갔겠죠? 원래 그 어쿠스틱 타임즈를 하면은 항상 제가 이제 앞에 인트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인트로를 항상 제가 맞아요. 아. 제가 알고 봤더니 그 인트로를 왜 맞냐면 병호쌤 때문이에요. 왜요? 병호쌤한테 맞은 거를 여기 와서 풀어요. 어탐 와서 나한테 푼 거야. 아 그렇구나. 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광고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명음 씨가 시청자 이제 이 맞춰주신 어탐 탑기어를 맞춰주신 시청자분을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58분도 더 되는데요? 야, 이거 정말 엄청나게 많은 확률이 엄청 네 한 분 뽑아주시죠. 황명은 넛스 어우 야 이게 김길도로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받아가시네요. 네, 김길도로님 축하드립니다. 네, 김길도로님은 말씀드렸던 그 선물 패키지, 예. 네, 최고의 패키지, 어마어마한 선물 패키지, 온갖 잡동사니들은 다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선물 패키지 보내드리도록 이걸 누가 주냐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 누가 주냐고 댓글만 달았는데 누가 주냐고 이걸 바디레드 맞춰주신 김길도로님 축하드리고요. 근데 그 많이 참여를 하시니까 네. 이거 행운도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뽑히기도 힘들는데 진짜 대단하시네. 그렇습니다.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운도 좋고. 아 너무 그걸 많이 엑셀 시트 그거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1년 맞아요. 동안.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탐의 시청자 한 줄평 6개 중에 1위 시청자 한 줄평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2018 탑 한 줄평 38.2%고요. 오. 생각보다 많죠. 네. 네. 4월 탑 시청자 한 줄평 TC 일렉트로닉 어쿠스틱 이펙터 바디레지 어쿠스틱 픽업 엔헨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호랑이 연구가 아닙니다.
기타 치는 피아니스트. 네, 축하드립니다. 오. 네. 기타 치는 피아니스트님 일단 탑 한 줄 평으로 선정되셨기 때문에 그 15개 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우선권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빨리 버즈비 TV와 연락이 되면 될수록 우선권을 빨리 부여받게. 뭔 전화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네, 아니, 네. 버즈비 TV에서 전화를 드릴 건데 일반 전화 막 이런 전화번호 간다고 안 받지 마시고 여기서 선정되신 분들은 평소에 모르는 번호 안 받으셨더라도 당분간 한 며칠 동안은 모르는 번호 받으면 다 대충 전화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좀 받아보시는 걸로. 인터넷 설치. 네, 인터넷 설치. 그렇습니다. 일단 네, 몇 개 쓸데없는 걸 좀 받으시겠지만 빨리 연락될수록 좋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기타 치는 피아니스트님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또 이 한 줄 평을 맞춰주신 분들 선정을 해서 또 선물 패키지 그것도 엄청 많은데요.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췄지? 네, 바디레즈만 아니면, 찍으면 다 맞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바디레즈가 워낙 셌고 이 한 줄평도 바디레즈에 해당하는 한 줄평이었잖아요. 맞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호랑이 연구가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누 씨가 한번 뽑아보시죠. 제가 뽑죠. 하나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준도 뽑는 거 아니겠죠? 네. 존쌤17 텔레존님. 텔레존님. 처음입니다. 텔레존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텔레존님은 우리 그 멋있는 케어 키트 케어 및 키트? 액세서리 패키지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네, 없죠. 네. 이런 데가 없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시겠어요. 네. 아주 좋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이제 팩탐 왕중왕을 팩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8년도에 진행한 팩탐 6종의 탑 기어 중에서 시청자 투표 1위를 한 왕중왕 기어를 은총 씨가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게 참 정말 은총 씨와 함께 이렇게 또 연말 왕중왕을 진행하게 돼서 저는 참 좋은 게 이 팩탐이 사실은 신생 코너잖아요. 네. 근데 은총 씨 처음에 우리 그 오프라인에서 진행했었던 네네네. 2000회 특집 기억하시죠? 네. 그때 은총 씨가 거의 팩탐도 이제 같이 시작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랬는데 지금 은총 씨 팬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지금까지 팩탐을 잘 이끌어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은총 씨가 팩탐 왕중왕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타를 잘 쳐서. 기타를 워낙 잘 치니까. 아니, 아니, 아니. 기타를 잘 치고 적당히 건방져. 맞아. 그게 매력. 아, 그게 매력이에요.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고 아, 이거 좋은 걸 좋다 그러지. 난 뭐야 이거. 이거 좋은 걸 좋다 그러지 뭐라 그래. 뭐 이런 거야. 보통식 그 리뷰. 이런 악기 업체가 어딨나? 팩탐이 자리를 잡은 데 나 은총 씨의 매력이 한몫하지 않았나. 네. 자, 2018 임팩트 타임즈 왕중왕 탑기어입니다. 36.6%를 기록한 기어는 광고 보고 오시죠. 네, 실버라이닝의 기타리스트 겸 보컬 김은총입니다. 네, 저희는 회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싱글 앨범이 4장이 나왔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여기 주소가 보이시죠? 네,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팔로워도 팔로워도 해주시고 레슨 궁금하시면 레슨 문의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8 탑기어 온다 이펙터 시계즈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좋죠. 엄청 좋죠. 사실 지금 이 팩탐의 그 후보들을 보면은 이 팩탐의 그 탑기어를 했었던 기어들이 사실 저희 페달보드에 다 지금 네. 올인원보드에 다 올라가 있고 저희가 실제로 리뷰할 때 엄청 즐겨 쓰고 있는데 네네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시케즈의 오버드라이브가 결국은 탑기어를 차지했네요. 네네네. 네. 은총 씨 뭐 시케즈 뭐 워낙 즐겨 쓰시잖아요. 네, 뭐 저는 이미 뭐 현장에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 이전에 이제 뭐 저희가 레드락스가 있었다면 네네네. 그걸 이제 받아서 또 시케즈가 또 어마어마한 유저층을 네, 확보하고 네.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은총 씨가 탑기어 본다 이펙트 Sick as Overdrive를 맞춰주신 시청자분들 네. 이것도 이렇게 많아? 선물 보내드리도록 엄청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사실 36.6%면 이것도 엄청나게 네. 잘 높은 잘 득표를 잘 맞추신 분도 이렇게 많으네요. 자, 네, 그럼 뽑아주시죠. 네. 안 보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LJH8696님 86년 9월 6일생 이지현님 네, LJH 늘 좋은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좋겠다. 네, 좋겠네요. 정말 이 우리 액세서리 패키지 아주 알찬 구성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시청자 한 줄평 이펙터 타임 시청자 한 줄평도 바로 발표를 네. 해주시죠. 이건 바로 가겠습니다. 네. 2018 탑 한 줄평 26.7%고요. 네. 4월 5월 이제 탑 시청자 한 줄평입니다. 표는요 메리스 이펙터의 머큐리 7 리버브 단축키를 발견한 자의 기쁨 바이 리타. 네, 네. 그렇습니다. 리타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단축키를 발견한 자의 기쁨. 아니 근데 이게 머큐리 7 리버브에서 단축키를 발견한 자의 기쁨이라는 한 줄평이 왜 나온 건가요? 그게 알트 펑션 키 때문에 아마. 알트 펑션 그렇군요. 키. 그래서 바로바로 자기가 이제 네, 왜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뭐 저기 컨트롤 Z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누르고 돌리니까 뭔가 이렇게 그렇군요. 네, 리타님 축하드립니다. 네. 리타님은 이제 그 저희 선정작 중에 하나에 이제 선물을 골라가실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15개 중에 골라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한 줄평을 맞춰주신 분들 오늘 우리 현PD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둘 다 은총씨가 뽑아주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뽑아주시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런 데가 어딨어. 네 그렇습니다. 자 세이맨24 24시간 동안 말하시는 세이맨24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투머치 토커죠. 네 받아가셨습니다. 네 투머치 토커 세이맨24님 축하드립니다. TMT 네. 투머치 토커 저 이뮤지 아니에요? 저 아닙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팩탐의 또 좋은 기어 시계에서 오버드라이브와 네. 단축키를 발견한 자의 기쁨 리타니의 한 줄평과 탑 기어까지 알아봤고요. 바로 다음 썬탐 왕중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진행한 썬탐의 4개의 탑 기어 중에 네. 지아씨가 바로 1위 탑 기어 모델을 왕중왕 모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썬탐은 네. 그렇게 높은 상향으로 이렇게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쵸? 네. 좀 아, 우리가 많이 좀 자제를 해서 그나마 이제 뭐 9점, 10점대가 네, 그 4개 좀 많이 걸러냈어요. 그렇군요. 아, 고득점 기어가 별로 없는 해였군요. 네. 아, 다 좋아가지고 아. 오히려 이제 반대여서 다 좋아서 그럼 우리가 내리자. 좀, 우리가 좀 자제하자. 기본 점수 다음에 살짝 내리셨고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 거기에 뽑힌 4종 중에 이제 시청자 투표 1위 왕중한 기어 선발. 네. 2018 탑 기어는요. 광고 없고요. 55% 광고 없어요. 네. 55% 구오디오 멀티 임팩터 G200.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런 거 이런 거 나서 광고 나면 되게 재밌겠다. 광고 없고요. 이래도 광고만 나와. 비킹 교정 운지 교정 전문 업소. 네. 애인이 생기는 기타리스트 많이 찾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난 밀어냈어. 네. 우리 버즈비TV의 편집은 뭐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가 없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무오디오의 멀티팩트 GE200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어탐 탑기어처럼 50%의 득표율을 그렇죠. 넘어간 과반수 득표율을 기록한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생긴 게 너무 이뻐갖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멀티 중에서 정말 가성비 면으로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런 뭐 프로덕트들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렇군요. 캐비닛이나 시뮬레이터들이. 네. 그 페달도 페달도 좋고 아주 기가 막혔어요. 2018년도 썬탐이 4개의 탑기어 중에 후보가 2개가 무어 오디오였던 네. 걸로 봐서 무어 오디오가 올해 굉장히 강세를 보였군요. 네, 네 그러면 썬탐 탑기어 무어 오디오의 G200 맞춰주신 분들 중에 지아씨가 바로 썬탐에는 이렇게 댓글도 잘 안 다시는 분이 상품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보내는 거야? 이런 회사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회사 사람들 이거 진짜 안 되겠네. 따라가 뽑았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네 OSJ8929님 신림역 7번 출구 신림역 7번 출구 거주하시는 89년 2월 9일생 네. 오성재님
이름, 네, 이름은 저희 항상 마음대로 작명하고 있습니다. 네, 신입력 7번 출구. 네, 축하드립니다. 볼빨간 갱년기도 넣었다. 볼빨간 갱년기도 있고요. 네, 여기 볼빨간. 이게 보면은 익숙한 닉네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펠라 테리는 뭘까요? 네, 정말 온갖 진짜 그 패러디들이 난무하는 그런 네. 닉네임들을 볼 수가 이분, 있죠. 신입력 이분한테는 선물 패키지가 네, 선물 거죠? 패키지가 가게 됩니다. 스톨링 바이 무직맨. 무직맨. 아, 네. 아, 대단하다. 대단한 무직이라는 거죠.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펜타토니 워터 네, 뭐 하여튼 워낙 많이 본 분이라. 네, 썬탐 시청자 한 줄평 4개 중에 탑 한 줄평으로 선정된 한 줄평을 지아씨가 바로 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줄평 당첨자 2018 탑 한 줄평 당첨자 아니죠? 선정작이죠. 선정자 45% 득표해요. 45%? 45%요. 오, 꽤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네요. 잼 페달스 이펙터 딜레이 라마 수프림의 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아주. 네. 통장에 월급이 묻었을 때 잼 네. 페달로 지우면 깨끗이 지워집니다. 네. 아, 근데 이거 빠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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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하죠. 그렇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의 장면이랑 진짜 이게 정말 댓글 센스들이 정말 좋아요. 좋아요. 진짜. 재밌는 분들 참 최고 많죠. 최고죠. 월급이 묻다니.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가격이 꽤 비싼가 봐요. 비싸죠. 네. 잼 페달 좀 비싸요. 잼 페달이 비싸요. 가격 네. 있죠. 월급이 묻었을 때 깨끗이 지워주는 잼 페달. 네. 네. 파리지행님 감사합니다. 재밌는 한주평 정말 감사합니다. 네. 파리지행님은 또 이제 탑 한 주평으로 선정되셨기 때문에 15개의 옵션 중에 하나를 골라가실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실 거고요. 일반 전화번호 전화 가면은 잘 받아주세요. 네. 파리지행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리지행님의 탑 한 줄평을 예상해 주신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네, 네, 이번에는 썬탐의 또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계신 병호 선생님이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과연 누가?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아 이게 나 이벤트가 제일 좋아. 어? 이게 How to SMIL Like SMIL 아 스마일 How to smile How to smile 아 스마일 이거 못 읽겠어. 리 막 이래. How to smile How to smile 어떻게 웃는가 OLE 네. 네, OLE님 네, 처음 보는 네. 또 닉네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네. 오늘 웃으시겠습니다. 네, 네. OLE. 네. OLE님, 아우 오늘 How to Smile 어떻게 웃을지 항상 네. 방법을 모르셨는데 이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액세서리 패키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어 탑 한 줄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 리뷰어 한 줄평 6종 중에 왕중왕 한 줄평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좀 이렇게 화끈한 리뷰어 그게 저는 못했어요. 네, 너무 선생님, 더웠어가지고. 네, 선생님은 펜더 재팬의 하이브리드 68 스트라토캐스터의 플레이 라우드. 플레이 라우드. 저는 펜더 커스텀샵 57 헤비렐링 나왔을 때 전통문화보건소 5762 이렇게 해서 드렸었습니다. 지아 씨가 스트리더톤의 이펙터 스트링슬링 오버드라이브 SS1V에 깨끗이 샤워한 지미 핸드릭스 이렇게 주셨고요. 지미 핸드릭스가 원래 더러웠어요. 지미 핸드릭스가 약간 그 히피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머리 안 감고 네, 조금 느낌이 네. 딱 얘기만 들어도 딱 와닿는 네. 승채 씨가 포페로 그 팬더 멕시코 스탠다드 재즈 베이스에 왜 이제야 왔니 개인적인 사심을 가득 드러낸 한 줄평 주셨고요. 명엄 씨가 올인원 페달보다 어쿠스틱에 네가 없을 때 나의 초라함은 너를 만나고 빛이 되었다. 항상 명엄 씨는 약간 이런 시적인 한 줄평을 이렇게 주세요. 네,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김현 PD님이 HS 이펙터 럭키캣에 짜먹는 쌍쌍바 이렇게 주셨어요.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왜 짜먹는 쌍쌍바인가요? 왜냐하면은 짜면 양쪽으로 나오나? 그 미안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 광고 보고 오시죠. 네, 지아입니다. 겨울엔 귤이죠. 말린 귤, 말린 과일보다 생과일, 생귤이 겨울에 더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과일 많이 드시고 비타민 충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붙어있는 하얀색 다 먹으래요. 몸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대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광고를 보면 되는 거야. 아, 좋았습니다. 네. 쌍쌍바 광고지 지금. 네, 아 은총 씨 좋아요 지금. 짜먹는 쌍쌍바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김현 PD님은 네, 짜먹는 쌍쌍바로 주셨고요. 그리고 은총 씨가 잼페달스의 이펙터 튜브 드리머 72 MK2 모델의 튜브 스크리머 복각은 잼페달로 끝났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궁금하네. 자, 잼페달로 그것도 끊고 잼페달로 월급도 싹 그렇지 그렇지. 잼페달 끝이네요. 잼페달 모든 걸 끝내는구나. 네, 자, 이 중에 탑 리뷰 한 줄 평은 55%의 득표율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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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들어갈지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채널 아재음악당에 오시면 재미있는 노래 영상과 강의 영상과 새해부터는 화성악 기타 강의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채널 찾아주시면 아재음악당 밑에 리얼라이프 뮤직이라고 제가 또 새롭게 런칭한 채널도 있으니까 유튜브 많이 찾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통문화보건사 5762 네,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저는 탑 리뷰 한 줄평에 선정됐지만 저한테 오는 선물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없죠. 네, 저한테 오는 선물은 있어요? 있어요? 우와! 있어요? 맞아, 이거 있어. 그래서 저 되게 열심히 골랐단 말이에요. 이거 뭐 줘요? 저도 골라할 수 있어요? 오, 아, 진짜? 제일 많이 고르겠네. 남은 거 가져가겠네. 그쵸. 좋다. 저는 근데 우선순위는 제일 뒤이겠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5762가 네. 너무 그거에 딱 맞아갖고 네. 이거 사진을 찾아갖고 왔어요. 오치를 한 6위를 찾아갖고 왔죠. 네. 그걸 광고로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칠육이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맞춰주신 분들 중에 한 분 뽑았습니다. 염정우님. 네. 저희가 맨날 장명을 하니까 닉네임에다가 본명을 제자된 플레임이네요. 염정우님. 네. 네. YJWNOO 염정우님 축하드립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야? 은총 씨 얘기하면 참 좋으시겠어요. 저거 그거 좀 다음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써갖고 오라고. 예. 뭐 네.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염정우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2부에는 저희 기탑 왕중왕 메인이죠. 네. 가장 많은 분들이 또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후보군도 가장 많은 기어타임즈의 2018년 왕중왕은 과연 어떤 기어가 차지했을지 저희 2부에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선물은 내일도 터집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미리 선물 받아가신 분들 내일 혹시나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자기의 운을 시험을 하는 그런 네, 그런 네. 기어타임즈 우리 버즈비 TV의 연말 왕중왕전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유튜브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